우리들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우리 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으로 지은 많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깊게 자리 잡게 하셔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로 태풍과 홍수와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빚어진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주님이 세운 신칠서 안에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화려로 광복으로 나를 찾게 하시고 6.25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대에 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동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선교 대국, 경제 대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앞장서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산 위에 서시는 영혼 담임 목사님의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힘써 전하실 때 몸과 마음이 병든 자에게 치유가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고 좋은 결과로 맺어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결류하여 성가대를 비롯하여 항상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